부동산 꿀팁의 김 사장입니다. 자, 오늘 소개한 내용은 경북 성주군 선남면 동암리에 있는 창고 신축 건물 하나 소개하려고 현장에 왔습니다. 우리 창고 위치는 인근에 전부 공장지대입니다. 공장지대고 뒤쪽에도 지금 보면은 공장지대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매물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우선 그 드론 영상을 먼저 보시고 현장 위치 확인 부탁드립니다. 자, 드론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현장 방송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대구서 가깝기 때문에 출퇴근이 용이한 곳의 창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정면에 보이는 저 창고입니다. 대형 출레라 웬만한 큰 차는 다 진입이 가능합니다. 약간 오르막길을 타고 올라갑니다. 우리 창고는. 자, 가겠습니다. 부지 면적은 152평이고 건물은 총 37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높이는 6.6m고 2021년도 4월 30일 날 경량철골 판넬구조 제가 사용승인을 얻었습니다. 매매금액은 2억 5천에 나와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저 지금 뒤에 창고 보이시죠? 저게 37평입니다 실사용 면적은 조금 더 크게 보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도로에서 저 뒤에 창고까지 길이가 약 44m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창고 부지 지목이 돼지입니다. 딱 정확하게 청량해서 앞에 보면은 보강토 공사를 싹 해가지고 정확하게 청량을 해서 축대 공사를 했습니다. 수직으로 딱 해서 실평수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폭이 약 12m 정도 됩니다. 12m 상수도 그 다음에 오피스 정화시설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쪽에 맨홀이 되어 있죠. 자, 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좌측에 보면 농막이 보이시죠. 이 농막도 매매를 하는데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농막은 좀 이따가 다시 리뷰를 하겠습니다. 자, 창고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창고 들어왔습니다. 자, 넓은 창고입니다. 그리고 창고는 6.6m입니다. 6.6m 창고입니다. 아, 지금 여기 아시는 분이라서 건축도 하시고 창고 용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경량 철골로 해서 건물을 지었는데 호이스트 달 수 있는 그 정도의 철골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지금 보이는 이 구조물 있죠. 이 구조물은 농막입니다. 농막. 농막 구조물입니다. 2층. 크다. 이렇게 화장실도 있습니다. 화장실이 있다. 창고 안에 화장실도 있다. 대구서 가깝기 때문에 출퇴근하기 아주 용이하다. 한 번씩 방송하다 보면 혓바닥이 꼬여요. 그럼 NG지, NG. 방송 NG 나는 건데 나는 그대로 진행합니다. 내가 뭐 전문 방송인도 아니고. 자, 건물 한 바퀴 빙 돌아보겠습니다. 외부로. 자, 이까지는 지금 펜스가 치저가 있는데 다시 이쪽으로 해가지고 펜스를 좀 쳐야 되겠네. 위험하다, 그죠? 펜스 다시 쳐야 된다. 이쪽에부터 뒤쪽으로 한번 뺑 돌아가겠습니다. 여기 공간도 꽤 넓다. 활용하면 되겠네. 자, 여기 뒤쪽 부분인데 정확하게 청량을 해가지고 공사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평수는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문도 하나 있네. 여기 문 뒷문도 하나 있고 저 주변에 옆문도 하나 있습니다. 자, 여기는 나중에 공장이 들어선다고 봐야 되겠죠. 자, 뺑 돌아가면서 펜스를 좀 쳐야 되겠다. 자, 한 바퀴 다 돌았어요. 아, 요는 수도배관인가? 수도배관 있고, 수도배관 있고, 그리고 저쪽에 보면은 이 부분에 사무실 지려고 배관 공사 해놓은 것 같아.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지금 그 수도하고 화장실 배관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사무실 하나 지으려고 기초를 이렇게 그 정화조하고 수도하고 이렇게 연기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나중에 용도에 맞게끔 사무실 요 자리에다가 한 개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 도로에서 저 끝까지 길이가 44m, 앞뒤로 폭이 12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건물은 37평이고 창고는 6.6m 정도 됩니다. 자, 매매 금액은 돈도 안 돈 그대로 매물로 나왔기 때문에 저렴하게 나왔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건축 자재값이 150% 200% 올랐기 때문에 지금 사놔야지 나중에 후회를 안 합니다. 지금 매물로 나온 매물들은 지금 집이든 공장이든 지금 매물로 나오면은 지금 사두셔야 됩니다. 두 석 달 뒤에는 자재값이 엄청나게 올랐기 때문에 이 가격에는 매물로 안 나옵니다. 자, 창고 필요 물류 창고라든지 그 다음에 걸린 제조 또 간의 수공업 공장 하실 분들은 요런 매물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또 사무실 가서 카카오 지도라든지 토지 이용객 확인을 보면서 방송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지도 갑니다. 카카오지도로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매물은 여기 있습니다. 경북 성주군 성남면 공암리에 있는 창고 시설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대구 광역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성주 읍내입니다. 우리 창고에서 성주 읍내까지는 약 10분 정도 소요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창고에서 대구까지는 한 15분, 20분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말해서 출퇴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좀 더 큰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매물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죠. 그 다음에 보자. 요거가 이제 보면 이제 성남 면소재지입니다. 성남 면소재지에는 뭐 대형 마트도 있고 있을 건 다 있습니다. 하나로 마트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에서 들어오실 것 같으면은 4차선 30번 국도를 타고 딱 들어와가지고 우회전, 그 다음에 다시 좌회전, 한 바퀴 빼기도 다시 좌회전 해가지고 쭉 들어오면 우리 매물까지 쭉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다시 성주로 나가려면은 다시 나가가지고 전남 면소재지를 관통해가지고 이렇게 직행하시면 바로 성주 읍내로 갈 수 있습니다. 자, 좀 더 큰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구서 오시면은 대구서 오시면 들어오시면 다리를 건너가지고 이렇게 돌아가지고 바로 동항공단 입구에서 우회전에 들어오면 바로 현장까지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땅, 우리 창고, 땅판다 창고 좌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 남, 서, 동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창고는 지금 보면은 정문이 이쪽 방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남서향을 바라보고 있고요. 실제 지금 우리 창고는 지금 보면은 이 방향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다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동남향일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남서향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이거는 뭐 별로 안 중요합니다. 어차피 창고가 지금 6.6m인데 활용가치가 높은 그런 창고라고 창고시설이다 보시면 되고, 자,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창고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요거는 매매가 됐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지금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2300만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창고 지금 보면은 요거가 이제 우리 창고잖아요, 그죠? 창고인데 여기 이제 6.6m 높이가 6.6m 정도 됩니다. 6.6m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창고 길이가 여기에서부터 이까지 길이가 약 43m 정도 되고요. 여기는 한 45m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한 12m, 13m 정도 되고 여기는 한 11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쉽게 말해서 가로가 약 40여 m, 세로가 약 한 11m, 12m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이 농막은 2300만원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창고 시설도 시설이지만은 이 부분에 지금 사무동을 하나 지려고 스탠바이 하고 있다 하는 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사는 분은 여기다가 나중에 창고 사무동을 하나 지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펜스가 지금 요 꼬지쳐져가 있는데 6번 또 펜스 다시 공사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코스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짠! 자, 이 창고가 지금 현재 여기에 있습니다. 대구서 오시면은 좀 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여기 다리를 지나가지고 이렇게 돌아서 바로 우회전하면 바로 이 창고까지 슉 들어올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성주 읍내 10분, 대구 15분, 20분 사이에 도착할 수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토지 이용객 확인은 바로 넘어왔습니다. 자, 토지 이용객 확인은 넘어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매물은 경북 성주군 선남면 동암리 399번지입니다. 그 다음에 지목은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은 창고실로 되어 있는데 지목은 대지로 되어 있다 하는 거. 그 다음에 면적은 503제곱미터. 그래서 평수로 계산하면 159평 정도 된다는 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고 가축사육 정지장기 공장 설립 승인지역이다 하는 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건축물 정보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축물 정보로 들어왔습니다. 자, 우리 창고는 지금 2020년도 1월 달에 허가를 넣어서 2021년도 4월 30일 약 두 달 조금 안 됐습니다. 중국 마트인지가 우리 건물 구조가 경량철골 구조 판넬입니다. 경량철골 구조 판넬 구조다. 그 다음에 창고 시설이고요. 면적은 1x2.5제곱미터. 그래서 우리 창고는 총 지금 36평 되어 있고 높이는 지금 보면은 6.6m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경북 성주군 선남면 동암리
에 있는 참고 시설 하나 소개를 했습니다. 자, 이어서 엔딩 드론 영상 시작될 거고요. 부동산 꿀팁 또 좋은 매물 섭외해서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